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자, 3월 하셨을 때 딱 6개월 되셨네요. 네.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네. 일단 무엇보다 뭐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여자 사귈 때도 다시 자신감이 생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삶의 질이 엄청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? 여성분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뭐 그게 사실 뭐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삶에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? 그런 게 굉장히 뭐 아주 좋았어요.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좀 위축됐던 게 있어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있어도 특히 이제 술 먹고 이러면은 이제 발기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축됐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다. 전혀 뭐 돈도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약 먹는 것보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아, 예, 예. 어떠세요?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발기력이 좀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펌프만 넣은 상태에 발기했을 때의 굵기나 이거보다 이제 펌프를 넣은 상태에서도 발기가 더 될 수도 있거든요. 그 상태에서 하면은 조금 더 크기나 특히 귀두의 이제 크기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그 위후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냥 펌프만 키운 상태에서도 뭐 당연히 성관계는 가능하고 한데 그 상태에서 이제 추가 발기가 되면은 뭐 더 이제 모양새가 큰 거 크고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약이라는 게 저도 이제 약을 먹어봤지만 이것도 그냥 지가 알아서 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게 이거 또 얘 몸에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보다는 이제 수술을 생각을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뭐 저는 이제 뭐 약이랑 수술이랑 비교한다면은 뭐 약이 들으면 다 이제 제일 좋겠지만 이제 또 약이라는 게 저도 이게 지속력이 잘 안 가고 이제 약간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신장이나 이제 머리 아픈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것보다는 저 이제 수술을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수술 쪽이랑 훨씬 더 이제 만족스러워 생각하고 있어요. 약을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내용들인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여쭤보면 이제 뭐 처음에는 잘 듣잖아요. 대체부터.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게 되잖아요. 그 불확실성을 되게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불안해지잖아요. 그렇죠. 오늘은 듣나 안 듣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니까. 또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발기를 시킨 다음에 뭐 삽입해서 관계를 하다가 또 자연적으로 발기가 더 되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. 근데 약은 만약에 이게 발기가 안 되면 아예 뭐 삽입 자체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차라리 이제 수술 쪽이 좀 더 나은 면이 확실히 있더라고요. 선생님은 기록을 보면 20대 때부터 조금 약하셨다. 네. 그래서 지금 40대 되어서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다.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네. 어떻게 보면은 수술에 대한 결정을 좀 남들보다 빨리 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? 사실은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성격이 신중한 편이어가지고, 사실 이제 하면은 뭐 여기저기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, 뭐 해외 쪽 사이트 뭐 경험담도 보고, 만족도 자체가 이미 논문 자체에서 90% 이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, 사실 만족도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, 이제 그냥 걱정은 이런 거죠. 아, 이거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기계가 영원한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이제 그 이후에 뭐 재수술을 한다거나, 혹은 이제 넣어놨는데 고장이 났어. 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떡하나. 그런 걱정이었지. 이제 나름 뭐 미리 수술에 대한 그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만족도나 뭐 어떤 형상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했고, 다만 이제 저도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이제 길이의 감소, 이제 그게 가장 사실은 가장 걱정스러운, 그건 거의 뭐 다른 데서도 있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걱정이 됐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연습하고 뭐 하면 다시 이제 원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안심하고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.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수술 받으시고 나셔서 나서 외려 마음이 덜 불편해 하세요. 왜냐하면은 대체로 내가 봤던 거랑 흡사한 결과가 보이니까. 그렇죠. 근데 걱정은 많은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막 되게 불안해하세요.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. 저도 사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미용이나 관련해서 이제 수술도 많이 받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조사를 하고 뭐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사람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
뭐 온라인 서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들은 예, 잘 없죠. 그 한글로 된 정보는 잘 맞아요. 없어요. 제가 검색을 해보면 예. 공문으로 된 자료들은 상업적이거나 맞아요. 아니면은 광고도 많고. 예, 정보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나 예.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건 이제 앞으로 차차 뭐 해결해 돼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길이는 선생님이 수술 전에 우리가 예. 이제 귀두를 포함하지 않았던 길이가 10cm였어요. 예. 그리고 수술 직후에 예. 이제 12cm였어요. 예. 한 3주차 정도 됐을 때, 4주차 됐을 때 10cm까지 줄었었거든요. 예. 그랬다가 지금 6개월 차 됐는데 10.5cm, 예. 0.5cm가 다시 길어졌어요. 예. 지금 상태만으로도 수술 전보다는 좋거든요. 예. 하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수술 직후에 나왔던 길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. 음경 피부는 신축성이 가장 좋아요. 여기 피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음경 피부처럼 안 늘어나요. 이런 다른 피부들은. 왜냐하면 여긴 진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꺼운 가죽이 있어서 잘 안 늘어나요. 아무리 당겨도. 그리고 보건성이 좋아요. 여기들은. 그런데 음경 피부는 진피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늘어나요. 스트레치빌리티가 더 좋아요.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늘어날 수 있다. 그거고요. 피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경 수술할 때 조금 더 자른 거거든요. 좀 짧게 잘랐는데 그것도 역시나 더러웁니다. 그래서 딱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두께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에 9.3, 지금은 11.4 거의 2cm가 좋아졌는데 확대 수술을 예전에 제가 많이 했거든요.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해보면은 확대가 잘 된 경우에 한 3cm 정도 두께가 늘어나요. 평균적으로 1.5cm에서 2cm인데 일반적인 확대 수술 한 것만큼 굵기가 좋아지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시면 좀 늘어 좋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뭐 계속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잘 사용하시니까 좀 예, 좋네요. 알겠습니다. 저도 네, 만족합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, 1년 뒤에 다시 뵐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예.